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75페이지에 10번부터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팔각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를 잠깐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그려져 있는 이두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선분이 무엇인지 아시죠? 선분은 어떤 것을 선분이라 하냐?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는 이거를 선분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죠? 자, 직선은 무엇이다? 요렇게 쭉, 이건 반직선이지. 또 반대로 쪽으로 요렇게 쭉, 요렇게 있는 게 이제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 AB, 요렇게, 이게 직선이에요. 자, 그럼 지워서, 여기서 이제 1번, 만약에 선분을 물었어요. 선분. 2번은 이제 직선을 물었어요. 직선. 자, 삼각형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자, 앞서 선생님이 9번 문제를 풀 적에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냐. 자, 순열이라는 거와, 응? 순열이라는 거와 조합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순열이란 순서성이 있는 것이고, 조합이란 순서성이 없는 것인데, 순서성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만약에 A, B와 B, A가 다른 경우입니다. A, B와 B, A가 다른 경우에 이제 순열이고, 조합은 선분 A, 아, 선분이 아니라 A, B와 그 다음에 B, A가 어떻다?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선분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요? 선분 A, B와 그 다음에 선분 B, A가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직선도 마찬가지죠. 맞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누구를요? 두개 중에서 몇 개? 두개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하면 선분이 되니까 이 어떻게? 콤비네이션 이 요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직선도 사실 이 콤비네이션 이 요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다가 뭐 이건 더 이상 안 죽도록 할게요. 뭐를 엄밀하게 말해. 자, 뒤에 거에서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 개의 점이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A, B, C가. 그러면은 이제 선분을 만약에 구하여라. 자, 이거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나누어서. 자, 문제를 나눌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선분 AB랑 선분 BC랑 선분 AC 이렇게 세개 나온다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세개 가운데 자, 선분 참고로 AB랑 선분 BC랑 어떻다? 같습니다. 같으니까 순서성이 없으니까 조합 콤비네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3C2. 그래서 정답은 3C1과 같으니까 얘는 3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10번 문제는 정말 쉬워요. 이와 같이 나왔을 적에 이제 직선은 어떻게 오직 몇 개다? 한 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 직선 AB나 직선 BC나 직선 AC가 다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고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만약 직선의 개수를 물으면 어떻게? 3C2를 한 것은 이제 선분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지. 근데 AB를 선택한 거랑 BC를 선택한 거랑 AC를 선택한 게다 똑같은 직선을 말하는 거니까, 아, 빼줘야 되겠네. 근데 나와 있는 AB, BC, AC를 다 빼주면 얘가 0이 되니까 여기다 더하기 얼마? 한 개가 나오니까 더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삼각형 구할 때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이 4개의 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요 녀석 이제 선분의 개수는 4C2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는 4C2 마이너스 면은 4C2를 하고, 중복되는 거다 빼고, 그 다음에 다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더하기 얼마?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얘가 무엇이다. 요렇게 직선 하나가 그려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예시를 보면 이해를 할 건데, 자, 다시 지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 네 개의 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을 적에 요렇게 합시다. 여기 여섯 개 점.
자, 만약에 이와 같을 적에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무엇을? 성분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요 6개의 점 가운데 2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6C2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직선의 개수는 6C2 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중복되는 거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3C2가 몇 개? 응? 2개고요. 다 빼버리면 안 되죠? 요 직선 하나가 존재해야 되니까 더하기 얼마? 1 더하기 1.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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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렇게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분의 개수는 6 콤비네이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공간이 좀 협소한데 조그맣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개수는 그러면 몇 개? 8개의 점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한 이게 선분의 개수에서 중복되는 게 누구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이니까 빼기 얼마? 4C2가 몇 개다? 두 개다. 그 다음에 한 개, 한개 더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려울 겁니다. 10번 문제 푸는데 사실 이것을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왜요? 일직선상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의 점 가운데 몇 개의 점을 선택한? 2개의 점을 선택한. 그래서 성분의 개수도 82고 직선의 개수도 82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쉽죠? 네, 10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좀더 응용된 버전의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 별이 있다고 합시다. 별. 별 모양. 미리 밑그림 그려놓고 해야지 또 아니면은 틀리니까. 자, 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이 다음과 같이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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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다음에 10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1번, 뭐? 선분. 그 다음에 2번, 직선을 구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선분은 총 10개의 점 가운데 몇 개의 2개를 선택하면 2개의 점을 가지고서 이제 선분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10C2라고 말할 수 있죠. 10 콤비네이션 2.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되느냐? 10 콤비네이션 2하고 이제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는 것들을 다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5개. 근데 한 직선 위에 몇 개? 4개의 점이 있는데 거기서 2개를 선택한 거. 그게 총 5개가 있네.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해야겠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10번에 1번 너무 쉬워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라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도 엄청 쉬워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몇 개, A 하지 맙시다. 총 10개의 점 가운데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된다? 3개의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점 가운데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8 콤비네이션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선생님이 좀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한 직선, 그 다음에 한 직선, 요렇게 있는데, 자,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만약에 물었어요. 삼각형의 개수. 심심한데 직선의 선분 다 해볼까요? 자,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자, 1번, 선분. 1번 선분의 개수, 2번 직선의 개수, 3번 삼각형의 개수. 자, 선분의 개수는 총 7개 점 가운데 몇 개를 선택하면은 2개를 선택하면 선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요, 10C2에다가 빼기 얼마? 빼기 3개 점 이상이 있으면 이거 다한 직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한 직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C2,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빼줘야 됩니까? 4C2를 빼줘야겠죠. 4C2. 맞죠? 그래서 두 개가 빠졌으니까 더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삼각형은요,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해요? 총 7개의 점 가운데 몇 개? 3개의 점을 선택하면은 삼각형이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런 젠장. 무슨 일이 생겼죠? 여기 3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저 위에 나와 있는 3개 가운데 3개를 선택한 거는 삼각형이 안 되고, 또 밑에 있는 요 4개 가운데 3개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됩니다. 4C3. 이거 빼줘야 됩니다. 여기는 더하기 뿅 해줄 거 없어요. 네, 이거는 왜 없어요? 라고 물으면 안 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산수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10번 문제를 풀면서 참 많은 예시를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왜 교과서 문제만으로서는 사실 조금 빈약해. 그래서 좀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꼭, 네,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